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방금 오랜만입니다는 약간 저에게 되게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노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제 인사를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튜닝을 좀 해볼게요. 다들 되게 멀리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당연히 이분이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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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런저런 말 좀 하고 있을게요. 이런저런 말을 한다 했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네, 결국 말을 못했네요. 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은이라는 노래입니다. 저의 경험담은 아니고 경험담이 되고 싶은 노래인데요. 전날에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다음날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따뜻하고 뭔가 하늘도 밝고 막 새들도 막 엄청 지적이고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이 곡을 써봤습니다. 네, 바로 그냥 들려드릴게요.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나를 반겨 흔들리는 나는 잎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와 햇살이 나를 안아 온갖 포근한 공기 몸이 가볍네. 해가 풍 떠 있고 햇살이 나를 비춰 바람 불어. 우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오, 손이 너무 얼어서 사실 핑계고요. 근데 가사를 틀렸어요. 여러분 1절부터 다시 들으실래요? 2절부터 들으실래요? 1절이요. 1절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드릴게요.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나를 반겨 흔들리는 나는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와 햇살이 나를 안아 뭔가 포근한 공기 몸이 가볍네. 오늘은 뭔가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아 웃음이 나오네. 아침을 맞으며 힘이 넘치는 하루를
폭풍 떠 있고 햇살이 나를 비춰 나를 향해 피어있는 꽃들을 본다. 활짝 웃고 나와 따뜻한 평범한 포근한 공기 마음이 들뜨네. 나우